Korean. 가족 아닌데 자꾸 가족 같은 회사에서라고 간조해요. 회사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장점도 있어요. 뿌듯해요. 한국에서 회사 다닌 사람들이 월요평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K-Wave Korean. 급격히 피곤해지는 곳이라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아닐까요? 가족이라고 강조하는 걸 보니 알겠어요. 오, 미소 씨, 뭐죠? 바로 회사입니다. 월요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소 씨, 정답.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정 씨한테는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줘봐요. 내가 통화해볼게. 끝났어. 아닌 건 좀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잘 마무리해가지고 진짜 다행이네. 아니 나름 셋이 합이 나쁘지 않더라고. 그쵸? 아 이게 다 이게 또 부사장님께서 잘 끌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회사분들이 잘 걸리는 게 월요병만 있는 게 아니죠. 실어증도 잘 걸립니다. 말을 잘 못하는 병 말인가요? 실어증. 바로 일하기 싫어! 증. 아 몰라 몰라. 우리 케미쌤 유머 감각 최고! 짓궂어 정말. 와, 영빈님 보기보다 사회생활 장난 아닌데요? 한국 회사 생활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칭이 다양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인님,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정말 많은 님들이 계시죠. 요즘은 호칭 대신 미소님 같이 이름을 부르는 형태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칼퇴! 제 시간에 퇴근하기!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경우 눈치를 많이 보죠. 하지만 개인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위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동료들을 향한 배려가 중요한 한국의 회사 문화. 앞으로도 계속 눈치 챙기자고요. 퇴근 시간 됐는데 왜 집 안 가요? 어떻게 좋을까요? 우유는 야근을 하려는 직원이 있는지 감시해야만 한다. 이 회사의 대표로서 오늘은 무조건 너희들 칼퇴시켜준다. 뭐 열심히 받아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고양이 그림이 왜 여기 나오는 건데? 고양이를 키우나 봐. 고양이를 돌보러 얼른 퇴근해야겠는걸? 우리 펭지 집에서 혼자 나 기다릴 텐데 많이 심심하겠지? 아, 오늘 친구 생일 파티 하는데. 아니, 다들 이렇게 일찍 갈 일이 있으면서 야근을 하려고요? 야, 안 되겠다.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겠어. 경기실에서 알립니다. 금일 회사 전체 당역소득이 있을 예정이니 퇴근 시간인 6시보다 1시간 빠른 5시에 퇴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얼른 집 가서 우리 팽지랑 놀아야지. 아 대박. 와, 파티 장소에 가서 내가 친구들을 맞이해야겠어. 오늘은 내가 파티의 주인공이다. 나는 대표, 세상의 대표. 사장들이 가끔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칼퇴근보단 조기퇴근이다. 그럼 다들 재밌게 놀아나? 안녕. 오늘은 한국에 있는 회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늦었어요. 빨리빨리! 퇴근 시간이 벌써 5분이나 지났네?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모두들! See you next time! 회식할 때 공짜로 먹어서 좋아요. 밤에 건물에 불이 다 켜져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원들이 퇴근 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코리안.